과연 청소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시죠? 바로 이렇게 닦아내면요 이겁니다. 자, 그 상태 그대로요. 끝났거든요. 미끌미끌해서 일반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대리석바닥 한 번만 왔다 갔다라도요. 어머, 이렇게 그냥 바꿔만 주셔도 가볍게 지금 일루미네이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숨어있는 먼지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 보시고 있으시고요. 옆쪽에서 핸들링 과연 불편하지 않을까, 움직임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 돌려주시면 되는데요. 천천히,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해서요. 그 상태 그대로 쭉 돌아만 오면요.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. 여기 오른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만 주시면 가볍게 분해가 된다라는 사실, 오염되어 있는 이 브러쉬조차도 여러분들 그냥 세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가져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집에 있는 주방 세제로도 세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. 훨씬 더 경제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. 세척 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결착해 주시면은 브러쉬 세척은 끝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수까지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하십니다. 그 다음에 안쪽부터 다시 한번 팁을 잘 넣어주시고 결착해주시면 끝! 뒤쪽으로 보시면요, 여기 뒤에 빨간 레버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이 부분을 당겼다가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 하시면서 통을 쉽게 비울 수 있다라는 점. 3, 2, 1. 소파 틈새, 선반 사이도 가능합니다. 와, 정말 빠르게 청소가 가능하고요. 이 안쪽까지도 들어가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차량에서도 여러분들 청소가 하시기에 정말 편안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. 헤어스크류 틀이면 전혀 꼬이지 않고 편안하게 청소하실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 머리카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. 원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긴 머리카락도 전혀 어떻게 엉키지 않고 안쪽으로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거,